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오늘은 저 캥거루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탈 털어서 큰맘 먹고 재밌는 콘텐츠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1분 챌린지로 올린 유튜브가 밝힌 구독자 올리는 법에서도 나온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밝힌 구독자 올리는 법인 구독 구걸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이냐 하면 바로 얼굴 같지만 얼굴 같지 않은 그런 마스크 캔방과 무려 500만원을 걸고 저랑 내기 한판 하실래요? 자, 그럼 어떤 내기를 할 것이고 어떤 공약을 낼 것이냐? 제 부계정인 이런 게 있다고를 혹시 아시나요?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15,000명인데요 부계정인 이런 게 있다고를 살며시 관짝으로 보내고 저 포비의 트위치 라이브 방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라이브 채널인 포비TV로 살며시 재탄생시켰습니다. 내 채널 돌려줘! 이런 게야 진짜 미안해. 사랑해. 구독자 수 15,000명이나 되는 포비TV 채널을 가지고 내기를 할 건데 집중! 포비TV 구독자 수가 3만명이 된다면 100만원의 이벤트 상금을 드릴 예정이며 5만명 달성 시 추가 100만원인 200만원의 상금을 7만명 달성 시 추가 100만원과 마캠을 추가하여 300만원의 상금 플러스 마스크캠을 10만명 달성 시 추가 200만원의 상금을 추가하여 무려 500만원의 상금을 드리고 마스크캠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는 딱 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3월 27일 기준을 스타트로 잡고 4월 10일날 종료할 예정이에요. 그래, 너 공약 알겠어. 그런데 이벤트 참여는 어떻게 하는데? 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벤트 참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챕터 1.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포비TV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포비TV를 검색하여 포비TV 채널로 들어가주세요. 챕터 2. 포비TV 채널의 구독을 누르기만 하면 이벤트 참여는 끝나게 되며 알람 설정은 선택이지만 사랑합니다. 챕터 3. 본인 채널의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맞춤 설정 탭의 기본 정보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챕터 4. 기본 정보 탭 화면에서 채널 이름 및 설명의 설명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거나 기본 정보 탭 화면의 가장 아래로 내리면 연락처 정보란이 있는데 그곳에 자신의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챕터 5. 정상적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잘 남겨놓았는지 체크하기 위해 본인의 채널로 들어가서 정보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채널 이름 및 설명의 설명란에 자신의 이메일을 남겼다면 정보란을 확인해주시고 연락처 정보란에 자신의 이메일을 남겼다면 비즈니스 문의의 이메일 주소 보기를 눌러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세요. 이거 잘 안 들어가 있으면 당첨돼도 꽝입니다. 꽝. 물론 나는 게이득. 그럼 가장 중요한 당첨 방식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당첨되는 것일까요? 바로 저 포비의 라이브 방송에서 당첨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트위치 포비위키 채널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이야, 너 이번 영상에서 몇 개를 홍보하고 있는 거야? 야야, 나 조용히 해. 시청자님들 듣잖아. 시청자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자자,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 방송에서 무작위 로또 방식과 사다리 타기를 활용하여 당첨자를 뽑을 예정이며 이는 이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포비TV를 구독하게 되면 모든 구독자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른 순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무작위 로또를 활용하여 두 개의 숫자를 뽑을 예정인데요. 첫 번째 숫자는 페이지 수이며 두 번째 숫자는 해당 페이지의 위에서부터 몇 번째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무작위 로또를 활용해서 당첨 예정자분들을 당첨 금액에 따라 뽑는 인원을 정할 예정이며 이는 당첨 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 정해진 인원을 사다리 타기를 통해 다양한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10만 명 이상 달성으로 인해 500만 원 이상 금이 쌓이게 되었다면 총 30명을 무작위 로또 방식으로 뽑을 예정이며 150만명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3명, 10만원 10명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치킨 및 커피 기프티콘과 꽝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다리 타기를 진행하게 될 것 같네요. 참고로 7만 이상이 되어 마스크캠 방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첨을 하는 날 마스크캠 방송 날짜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비TV 구독자 수가 만약 10만명 이상이 된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지만 호주머니가 가벼워진다니 몸도 가벼워지니 그 또한 오히려 좋네요. 그럼 여러분들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채널에서도 다양한 재밌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더 재밌게 웃겨드릴 수 있는 포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더 노력할게. 우리 캥거루 포비 많이 사랑해줘. 물론 나도 이제 유튜브 채널은 없지만 저도 사랑해줘. 저에게 여러분들의 구독은 큰 힘이 되니 여러분들 꼭꼭 많은 참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포바.